빠진 것은 없는지 각자 잘 살펴봐요. 메모장, 관찰, 일기장, 연필, 그리고 거울도 가져가야지. 근데 여기 있던 종이컵이랑 음료수가 어디로 갔지? 이 음료수 정말 달콤한데? 정말 나도 좀 줘. 종이컵은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 따라 마셔. 음료수랑 과자를 많이 먹었더니 잠이 오네. 이 음료수 정말 달콤하지 않니? 응, 새콤달콤하게 정말 맛있어. 어? 책발 속에 뭐가 있나? 아! 조로가 괜찮아? 방금 나타난 건 다람쥐였어. 어, 괜찮아. 근데 컵을 쏟아서 과자랑 종이 접시가 지저분해졌어. 괜찮아. 이건 일회용품이니까 새 걸로 다시 가져오면 되지 뭐. 이건 못 쓰게 됐으니까 버리고 가자. 헤. 엄마 아빠가 있는 캠프로 가자. 어? 뭐지? 아까 그 다람쥐인가? 나는 너희들이 쓰다버린 일회용품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몸이시다. 이제 너희들을 내가 맛있게 먹어주마. 안돼! 꿈인가? 와, 다행이다. 초록아, 종이컵 아직 못 찾았니? 엄마, 여기 다용도 컵이 있어요. 종이컵은 이제 쓰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이 종이컵을 하루에 5개만 사용해도 연간 20kg의 CO2가 배출되어 지구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용한 종이의 뒷면을 한 번 더 사용하는 종이 재활용은 공기오염의 74%를 줄여주어 지구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이처럼 종이컵과 같이 일회용품들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생활 속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작지만 소중한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 지킴이가 되어요. 공이 자동으로 나한테 오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더운걸. 초록아,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 바람도 하나도 안 시원하네. 오빠, 에어컨 어떻게 켜는 거야? 이걸 누르고 켜보자. 뭐야, 에어컨도 별로 시원하지 않잖아. 좀 더 강하게 틀어보자. 아, 이제 좀 시원한데? 난 별로야. 짠! 내가 아주 시원하게 해주지. 시원한 바람! 아! 야호! 완전 짱이다! 엄청 시원해. 시원하니까 우리 여기서 공놀이 하자. 알았어, 공 가지고 올게. 바람이 시원하니까 공놀이를 해도 땀이 하나도 안 나. 영, 자! 그게 다 내 덕분이지. 에어컨에 이상이 생겼나 봐. 연기가 나. 큰일이다. 불이 붙었다. 어쩌지? 에어컨이 과열됐어. 네? 지킴이 빠바빵! 야! 불이 꺼졌다! 아, 다행이다! 하지만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번엔 냉난방기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여름엔 26도, 겨울엔 18도 온도 설정하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여름엔 실내 적정 온도가 26도, 겨울엔 18도 정도로 유지해주는 것이 적당한 온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어컨 한 대를 사용하는 것은 선풍기 30대의 전기를 소모한답니다. 엄청나죠? 가급적 에어컨 사용보다는 선풍기나 자연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여름 전력 낭비를 막는 좋은 실천입니다. 또 겨울철엔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면 국가 전체 난방에너지의 7%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춥다고 난방기의 온도를 높이기 전에 내복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내열재 사용 등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보존하여 방의 온도를 18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난방기의 적절한 사용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요. 아빠, 오늘 자연학습장에 견학 가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아빠, 차 좀 태워주세요. 허허, 이런, 차들이 너무 많아서 도로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아빠, 어떻게 좀 해봐요. 겨우 도로에 들어섰는데 차들이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구나. 아빠, 신호등 불빛이 바뀌었어요. 어서 가세요. 가고 싶어도 앞차가 움직이질 않아. 아직 건너지도 못했는데 신호등이 또 바뀌었어. 어떡해. 15분이 되도록 아직 사거리를 건너지 못했어. 아빠, 이러다가 더 늦겠어요. 저 내려서 걸어갈래요. 그래. 그게 낫겠다. 안녕히 가세요. 어쩌지? 그냥 뛰어갈까? 푸르마. 안녕하세요, 아저씨. 방향이 같아 보이는데 뒤에 탈래? 아저씨는 항상 자전거를 이용하세요? 그럼, 몇 년째 자전거로 출퇴근했더니 시간도 절약되고 몸도 튼튼해졌지.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얘들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 지구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CO2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인데요. 승용차 이용 일주일 중 하루만 줄여도 445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나 학교 등의 통학 시에는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 거리의 경우는 자전거 혹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통해 지구의 환경을 지켜주세요.